은평 한잔 빚음 사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이 참여해서 양조교육부터 양조장 창업까지 이어지는 교육인데요. 사실 술에 공공기관들이 이 투자를 하기가 또 예산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막걸리 빚기가 국가지정 문화재가 되고 또 전통주를 기반으로 한 창업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요리 교육이랄지 제빵이랄지 여러 외식 분야에 있어서 청년 창업 지원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 항목 안에 전통술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막걸리 학교가 한국전통민속주협회 그리고 은평구청과 함께 청년 창업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시와 은평구가 예산을 댔고요. 예산의 규모는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간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청년 창업자 20명이 참여해서 양조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은평구에 20평짜리 양조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양조 장비들을 구성하고 레시피를 만들어서 연말 정도면은 이제 청년 창업 팀들이 만든 막걸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수업이 끝나고 소감 발표도 했고요. 찾아갔던 양조장이 10군데나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기념사진 찍었던 사진들도 좀 있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학습자료로도 좀 다시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요. 요즘 전통주가 좀 젊은 층에게 인기 있는 아이템이 되면서 제조장을 창업하고 또 술 소매점도 만들고 유통 부분도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분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게 한국 술만 판매해서 이렇게 매출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술을 만드는 베이스가 되는 한국 농산물의 소비 촉진 그리고 일자리 창출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일자리와 생산 사이클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막걸리 학교도 이 작업에 참여해서 흥미롭게 교육을 진행했고요. 또 청년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후원을 할 생각입니다. 생산팀장을 맡고 있는 정연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은평 한잔 빚은 사업이라는 은평구에서 이제 진행하는 사업과 함께 출범을 하게 된 회사고요. 이제 청년 이제 창업을 위한 강의를 막걸리학교에서 약 3, 4개월 주 2회씩 들어서 거기에서 뜻맞는 사람들께 뭉쳐가지고 출자를 해서 창업을 하게 된 케이스고요. 다른 일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양조를 배우고 양조장에 난 걸 차리고 싶다. 네, 라는 생각으로 12명의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라이스 글로벌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쌀이 발효할 때 나는 그런 기포의 그런 소리가 그러니까 라이스가 그루브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청년들이 그루브를 이제 타면서 좀 톡톡 튀는 색깔을 드러내겠다 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반딧불이라는 라임이랑 레몬밤을 활용한 그리고 커피막스라는 커피를 이제 활용한 두 가지 제품군이 나오고 있고요. 기획하는 단계에서도 기존에 시장이 없는 그리고 막걸리 같지 않은 막걸리 톡톡 튀는 그런 기획을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만든 술들이라서 저희 이제 이름과 함께 가져가는 정체성을 띠고 있고요. 전통 가치는 계승하면서 어떻게 새롭게 낼 수 있는가 저희 회사가 고민하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로고가 만들어진 것도 입술 디자인인데 먹는 입과 따라를 함께 디자인적 요소로 해서 라이스 그루브를 표현해 봤고요. 저희 모토는 즐기자입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빛날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지 말고 이제 지금 순간을 즐기면 더 잘 될 거야 이런 모토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한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법인을 설립한 거는 작년 가을과 양조장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을 하고 공사하고 면허 받고 최종적으로는 2월 말쯤 그때 개업식을 했어요. 지금 12명이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문제 없나요? 대부분이 본업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동업을 하게 되면은 살아온 환경이 다들 다르고 같은 시점에서도 생각이 다 달라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의견 충돌은 있는데 저희는 한번 정해진 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지금까지 막 싸우고 누가 나가고 이런 경우는 없었고요.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맥주도 하였으니까
다른 주조랑 막걸리를 비교했을 때 맥주는 완전히 딱딱 떨어져요. 거의 산수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막걸리 쪽은 이제 균을 다양하게 활용하다 보니까 맥주는 우리가 쓰는 효모균 이외에는 다 박멸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막걸리는 그 박멸 공정이 적기 때문에 누룩에 배양된 균들을 전부 다 알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전통 누룩 자체가 하나의 균만 배양되는 것도 아니고 네. 만드는 과정에서 이 원리 자체를 이해하는 거는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술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맥주는 항상 설명할 수 있는데 막걸리는 가끔 설명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이번에는 술이 맛이 좀 달라졌지? 그래서 막걸리 쪽은 이제 조금 더 일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게 내가 원치 않은 결과물이 나오면 내가 감당을 해야 되니까. 직원은 엄청 많은 큰 회사에. 그러네요. 장황하지. 잘 떴는데? 네, 소규모 양조장 중에서도 거의 이제 최소 규모에 가까운 양조장이고요. 그래서 서울 내에서 좁은 공간에 양조장을 만들려면은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런 거를 이제 연구해 주시는데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저희 생산이 이루어지는 네, 공간이고 거의 물 쓰는 작업은 다 이 위에서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배수를 위해서 반을 이제 높여놨고요. 여기까지만 물을 쓰는 작업을 하고 나머지 공간은 지금 거의 물 쓰는 작업을 하지 않고요. 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수돗물 이제 필터 통해서 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하수를 쓰고 그러니까 그 지역의 물맛이 좋아서 지하수를 쓰는 거 좋을 수 있죠. 근데 정말 지하수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지하수가 부적격 판정이 나오면은 그러면 3개월 동안 못 써요. 네, 이게 세미랑 증자가 같이 되는 세미 증자물이고요. 여기에 이제 쌀을 넣고 물을 넣고 그리고 이제 여기 컴프레셔 공기가 들어오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컴프레셔 공기를 이제 보글보글보글 네, 해주면은 쌀이 이제 자동으로 씻어지는 그래서 공기 버블링을 통해서 쌀을 씻는 구조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 30초씩 3번 정도 네, 쌀을 씻어서 쓰고 있고요. 이제 그걸 불려놨다가 이제 몇 시간 지나서 증자를 이 보일러를 통해서 합니다. 보일러에서 여기 뒤로 증기가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밥이 다 쪄지면은 뒤쪽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식혀 오고요. 네, 여기에 위에 밥을 펴가지고 밑에 선풍기를 놔두고 식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마구 같은 경우에는 네, 다른 데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얘가 이제 온냉장이 다 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 온도 컨트롤이 필요한 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온장은 웬만하면은 안 쓰고 있어요. 열선을 통해서 온장하는 것 같은데 구조를 안 들어봐서 정확히는 몰라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설정 온도보다 열선이 아마 더 가열될 것 같아서 거기에 바로 닿는 효모들은 죽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웬만하면 온장은 안 쓰고 있고 냉장으로 거의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자동 교관도 돼요. 네.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소규모 양조장들에서는 얘를 쓰는 게 좀 편하다고 다들 말을 많이 하고요. 교관이 되는 것의 이점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교관을 계속 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온도가 대량으로 술을 제조를 하면은 빨리 중심부 온도와 외곽부 온도 차이가 진짜 많이 나요. 그게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최대로 많이 났을 때 거의 5도까지도 났었어요. 네. 5도가 심각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용량이 커질수록 이게 그 외기가 중간으로 온도 전달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100리터 통에 담아놨을 때 막 중심부는 엄청 끓어오르고 있고 밖에는 온도가 괜찮은 막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교관이 필요한 이유가 온도 센서가 정확히 여기 있어요. 제일 하단에 제일 오른쪽 여기에 박혀있기 때문에 이거 교관을 안 하면은 그러면 하단 온도만 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위아래 온도도 사실 중심부 온도도 밖이랑 차이가 나지만 위랑 아래도 온도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관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교관 같은 경우에 뭐 계속 교환시키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이나 1시간 반에 한 번 정도 네, 돌리는 정도로 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재성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스텝통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자동 교반기가 붙어 있는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제 그 교반날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병입을 할 때 여기에다가 이제 물이랑 섞어서 재성을 해놓고 자동으로 계속 교반을 시켜주면서 병입을 이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교반이 달려있는 애를 쓰고 보통 재성조는 양조장에서 쓰는 발효통 용량의 3배 이상 크기가 되는 거를 사용하셔야 돼요. 100L 300cc
그러니까 세 배보다 그 이상을 쓰시는 게 훨씬 좋은 게. 왜요? 원주 도수가 보통 15도 이상? 한, 네, 잘 만든 경우에는 17, 18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막걸리 도수를, 뭐, 예를 들어 6도를 맞추겠다 하면은, 뭐, 18도면은 6.78이니까, 보통 그러면은 물이 2배 정도 더 들어가겠죠. 네,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단순 계산적으로 했을 때. 그러면은, 막걸리 100L가 들어갔다. 물이 2배가 더 들어간다? 물이 그럼 200L가 더 들어가야죠? 그러면 300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도수를 맞출 때, 그렇게 돼야지 이제 내가 작업을 하는 데 편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3배 이상 되는 사이즈를 쓰라고 좀 추천을 많이 하고요. 안 그러면은 작업을 여러 번 해야 되고 재성할 때마다 그리고 알코올 측정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시간적으로 지체가 엄청 많이 돼요. 액체 이송은 거의 대부분이 펌프를 사용하고 있고요. 액체 양이 적을 때는 펌프를 안 쓰고 바가지로 할 때도 저희도 열수 살균을 하는 과정이 이제 시간이 아까울 때는 그냥 바가지로 네, 벗어나는 뭐가 더 시간이 노동력이 적게 드느냐에 따라서 열수 살균은 여기 물결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펌프 통해서 액체를 다 이송하고 있고요. 펌프 뒤로 나가는 거는 두 방향이에요. 한쪽은 필터로 통하지 않는 방향, 한쪽은 필터로 통하는 방향. 이 필터 같은 경우에는 촘촘한 메쉬 필터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거르지 않은 술 같은 경우에는 필터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아예 통과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필터를 통하지 않는 방향으로 쓰고 마지막에 병입 직전에 항상 이 필터를 통과해가지고 혹시 있을 이물질을 네, 거르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안쪽에 이제 발효실 보시고 병실 보시고 나갈게요. 잠시만요. 여기가 저희 발효실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21도로 지금 실내 온도 맞춰져 있어요. 온도는 보시다시피 21도로 되어있고요. 네. 네, 에어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충분한가요? 네,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넘어갈게요. 네.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네, 여기가 병입실이고요. 네. 최종적으로 병입 공정을 여기서 하고 있고 위쪽 파이프라인 통해서 재성조에서 술이 넘어와요. 넘어오는 술이 여기 지금 조립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분해를 해놔서 저 통이 원래 위에 꽂혀 있어요. 네, 여기에, 그러니까 위에 붙여있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얹어져 있어요. 저 통이. 그러면은 이 파이프라인이 저 통에 이렇게 결합이 되고요. 자동으로 술은 계속 들어옵니다. 자동으로 술이 계속 들어오고 여기에서 병을 씻고 여기 세정기가 있고요. 병을 씻고 여기에 그리고 유압식 프레스라서 여기에 꽂는 식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네, 이게 이제 조립을 하게 되면은 앞에 와서 이렇게 네,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제가 설정을 500ml로 맞춰놨어요. 앞들을 이제 네, 설정을 앞을 닫아 맞춰놓고 500ml 해가지고 저희는 여기서 저희 두 제품 다 500ml짜리라서 여기서 병입을 다 하고요. 그리고 저쪽에서 이제 병 뚜껑을 닫고 라벨기에서 라벨을 채우고 그런 다음에 네, 뒤쪽 워크인으로 들어갑니다. 네, 우선요. 여기가 저희 모든 이제 완제품 재료 뭐 다 보관하는 워크인 분양구고요. 이제 저희 완성한 제품들 이렇게 쌓여 있고 그 아까 물어보신 숙성 워크인 분양구에서 이렇게 통로 숙성합니다 그냥. 네. 그러니까 발효가 끝나고 완성된 술들은 여기로 다 들어와가지고 숙성 기간 거치고 이제 병입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면은